사람들 다 어떻게 사는가? 이 렌트비 대고? 이게 4,000원인가 이런 게 정말 내보자고? 가보자고 로비부터 가. 짠 여러분 아침 해가 밝았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가 드디어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미국에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월급을 저축하는데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룸메도 3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된 빌라여서 벌레도 정말 많이 나오고 아니 거의 벌레와 함께 사는 건물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곰돌님이 뉴욕에 직업을 구하게 되어서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같이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취방을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녀 보다가 최종적으로 유저지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곰돌님이라는 곳이 브루클린 쪽이라서 일단 한 1년 유저지에 살아보고 괜찮으면 쭉 이곳에서 살 예정이고 아니면 또 뉴욕으로 다시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유저지 아파트 투어 가볼 거예요. 함께 가보시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여기에 살면 아파트 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해를 볼 수가 있고 저녁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첫 번째 아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야? 요 건물. 여러분 첫 번째 집 투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지 못했고 곰돌님이 거의 다 알아봐가지고 오늘 리스팅한 곳은 곰돌님이 픽한 곳으로만 보고 있어요. 아 귀여워. 첫 번째 아파트먼트 가는데요. 저희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꽉꽉 채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셀프 가이드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셀프 가이드 투어 신청을 하면 그냥 이렇게 셀프로 와가지고 보고 가면 됩니다. 오이! 되게 크다.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집. 여기가 베드룸이고요. 근데 오늘 투어 신청한 데가 뷰가 안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집 컨디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커요. 여기가 이제 원베드여가지고 여기 보면 빌트인 클로젯이 있어요. 근데 빌트인 클로젯이 조금 작다.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음은 거실로 가봅시다. 여기는 키친입니다. 여기 키친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넓고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거실. 거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은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짠. 여기가 맨하탄 뷰가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국 같아요. 이 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때? 근데 내 생각에는 클로즈시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공간에 클로즈시 넣는 순간 버거워지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집인데 이게 보는 게 다가 아니래요. 몇 개 봐야 되는데? 어메니티도 봐야 되지. 여기는 29층입니다. 오 그러네. 여기가 바로 그 뷰네. 여러분 아까 오면서 봤던 그 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집에 뷰가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창문이 엄청 널찍하게 나있네. 여기가 막혀있어서 조금 그치? 답답하긴 하다. 오픈이 아니어가지고. 오케이 접수. 근데 여기가 제일 저렴하다 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너무 괜찮아. 옆에 바로 트램이 있어서 맨하탄으로 가는데
그리고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빌트인 클로셋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가구를 사서 와야 하는 구조예요. 어느 정도 가구는 살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빌트인이 있으면 이사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바로 안에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근데 미국은 집 안에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집 안에 세탁기가 없어서 이렇게 런드리 룸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층마다 이 런드리 룸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가 크다 보니까 런드리 하고 그런데 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그럼 일단 어메니티 3층 보고 가야겠다. 맞지? 3층으로 갑시다. That's what your amenities are now. Okay. Back. 투어 끝. 짐을 보려고 했는데 짐이 없다. 지금 짐이 리컨스트럭처 하고 있대요. 오케이. 벤앤제리도 있어. 그치? 블루스톤 커피도 있고 다 있네. 여기가 호보큰인데요, 여러분. 작은 맨하탄 같아요. 되게 많다. 여기가 저희 회사,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이기도 해가지고 호보큰을 가장 유력하게 이사하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호보큰을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막 먹을 것도 많고 상점도 다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호보큰은 아파트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거 이쁘다. 그치? 이런 데 비싸다는 거지? 이런 데 살면 여보 걸어서 회사 갈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1000불이 비싸. 아,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음 룸 투어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렌트비가 조금 올라서 1층부터 조금 이쁘게 꾸며놓은 곳이에요. 로비부터가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아파트를 잘 아는 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역동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짠, 여기도 너무 이쁜 것 같아. 공간이 여기 완전 호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 좋은데. 1층 보고 합격. The work or study privately at all. This is all within that amenity fee. So PM. 오케이. 짠, 여러분. Fire pit over here, and then there's two grills. You're able to reserve the grills if you want to come out here at any time. 그릴도 할 수 있고. Come out here and just hang out one night. 와, 여러분 뷰가 끝내준다, 그쵸? The entire city. If you walk up to the front, you'll see from the Verrazano Bridge all the way to the. 와, 저희가 시리뷰 아파트도 오늘 볼 예정인데 진짜 뷰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쵸? This is the larger layout.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넓다. 여기는 확실히 여기가 완전 신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베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빌트인 클로셋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공간이 완전 충분해. 그리고 여기가 거실. 거실이 엄청 넓어요. 아일랜드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키친이 오픈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Oh, okay. Yeah. So if you saw when we popped out, like how there was people with private terraces right there, it would have one of them. So we have amenities on the 11th, 14th, and 15th. So here's our cave room. Thank you. Ooh. So you have a ping pong table, poker table, as an old school arcade game. 이런 게임기도 있네. 여기는 이렇게 밖에 BBQ 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So it's the top floor with the balcony. So you get a direct city view because this building stops at 7th. So up until the 7th floor, you're kind of blocked. Above that, in here, you go RSC print, you can get some snacks. Like the Dyson, for example, is like $2 an hour. You can rent it, bring it back. Game night, a power drill, 이거는 렌트를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2 이렇게 해서 렌트. Climbing wall. Okay, rock climbing wall. So residents are able to reserve this room as well.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짐인데요. 짐도 굉장히 넓어요. There's also karaoke on the TV. 아, karaoke night. Yeah. 여기는 뮤직 룸이래요. There is a fridge in the back if you want to bring any drinks. We leave all this equipment in here for the residents to use too. 여기는 골프 칠 수 있는 곳입니다. 커뮤니티가 진짜 좋죠. 완전 예뻐요, 골프 치는 데가. Are able to reserve this too. Mm-hmm. You're able to connect to your device and cast anything. It's pre-programmed with cable too. Or Blu-ray, DVD. 여러분, 세 번째 집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뷰가 끝내주는 곳인데요. 예, 여기도 셀프 가이드 투어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돼요. 여기가 피트니스야.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저 스터디룸 같은 게 있거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아파트 투어를 처음 해봐서 그런지 토요일에 진짜 아파트 투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약하기도 어렵고 미리미리 예약하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희 말고도 이 아파트 투어 온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맞죠? 다방트에서 빵이랑 커피 사서 왔어요. 여기가 뉴저지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빵집이거든요. 힘을 내보자고. 가보자고. 두 번째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근데 더 비싸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가 저지시티라서 확실히 교통이 편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감이 있어요. 일단 방을 들어왔는데 카펫이 있어요. 카펫은 별론데. 근데 여기 뭔가 창틀이 이쁘다. 여기가 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친이에요. 여기 뭔가 구성은 아까 두 번째 집이랑 비슷한데 두 번째 집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창문이 좀 이뻐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화장실 뭔가 거울이 널찍하니 좋은 것 같아. 근데 아까보다 전체적으로 좀 작은 느낌이죠? 여기 카페트가 청소하기 어렵고 진드기 생기고 먼지 생기고 이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 여기가 확실히 신축이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어, 맞지? 층고도 너무 낮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 좀 냄새가 별로야. 그치? 뭔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뭔가 우중충한 느낌이 들어요. 살짝 애매하다. 그치? 자기 마음대로. 너무 어두워요. 지금 이게 불을 다 킨 건데도 2시밖에 안 됐는데. 아, 방이 여기 있구나. 띠로리! 이 방에는 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라고? 400만원이지? 여기 3,600불? 3,200? 아니, 근데 이런 집이 3,200불이라는 게 말이 돼? 4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불 꺼요, 여보, 불 꺼. 여기 끄면. 이게 지금 2시 뷰가 맞냐? 지금 2시지? 2시 뷰가 맞냐고. 이게 400만원짜리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와, 진짜. 저희는 여기 들어온 지 한 10분도 안 돼서 바로 다음 아파트로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아파트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한테는 기운이 조금 안 좋게 느껴져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바로 다음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다음 아파트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의 마지막 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여기는 예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아서 그냥 워킹으로 들어가서 봐도 되냐고 하려고요. 눈돌이 화나서 워킹으로. 여러분, 여기는 로비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위층까지 너무 로비가 귀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운지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너무 카페 같죠, 여러분? 와. 너무 이쁘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짜 커요. 일로 가자. 짐이 1층에 있습니다. 저희는 셀프 투어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와, 무슨 호텔 같아. 그치? 분위기 작살난다. 여러분, 여기 아파트는 로프트 형태의 아파트인데요. 로프트 형태란 옛날 공장 건물을 이렇게 리뉴얼 해가지고 만든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리뉴얼 했기 때문에 집의 형태도 일반 집이랑은 좀 달라요. 열려있다.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로프트 집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화장실이 처음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장실도 공장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가 뻥 뚫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화장실도 진짜 넓어요. 와, 화장실 작살난다. 욕조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세탁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넓어요. 집이 진짜 넓다. 그리고 생각보다 추울 줄 알았는데 춥지가 않아, 전혀. 난방비가 많이 나오나? 그리고 여기가 원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장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이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집 같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사무실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그리고 여기 빌트인 클로젯이 있는데, 빌트인 클로젯 안에 보면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 뚫려 있어. 오 마이 갓.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도 진짜 완전 넓어. 막 울려. 야! 그치?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도 이제 이렇게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울리는 면이 있어요. 갬성이 있는 집.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앞에가 바로 시티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장뷰입니다. 여기 뭐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하우스 같지가 않아. 근데 되게 갬성이 있다. 그리고 넓어. 저희가 오늘 볼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이게 뭐지? 한 6개 정도 더 볼 건데, 여기가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매물이.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다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인데요. 창문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아까 거기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층고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원베드입니다. 아까 거기는 방에 창문이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여기는 창문이 있고요. 여기에서 시티가 살짝 보여요, 저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창문이 작게나마 있어서 덜 답답한 것 같아요. 뷰는 약간 그럭저럭. 저기도 자세히 보면 시티뷰가 보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지친다. 4층 갔다가 응. 3층에. 와, 진짜 넓다, 여기도. 와, 이 많은데 사람이 다 차 있다는 거 아니야? 대박이야, 진짜. 그리고 여기가 렌트비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사람들 진짜 많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사람들 다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렌트비 대고? 지금까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는 두 번째 온 거. 그치. 여기는 너무 집 같지 않아? 끈하다는 느낌이 없어. 여긴 약간 오피스 느낌이 있어. 아, 갬성은 분명히 있는데, 아까 방금 봤던 룸에서 소파 이렇게 하고 식물 올리고 그러면 되게 예쁠 것 같다 그랬는데 바닥이 차가운 느낌? 짠, 여러분, 여기는 라운지입니다. 어, 이거 그거 아니라 제대로 많이 아, 그래? 와, 여기는 라운지도 갬성 가득하다. 이렇게 당구장도 있고요.
여기에 친구들 초대해서 놀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아 멋지다. 그쵸 여러분, 미국은 아파트 이 어메니티가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아파트 투어가 다 끝나고 작전회의에 들어갔어요.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2021년 이래로 2023년 12월이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가 가장 저렴한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투어를 갔던 시점이 12월 중순이어서 아파트 월세가 약 20% 정도 저렴한 시기였고요, 2024년 1월부터는 월세가 상승한다고 하던 시기여서 12월에 계약을 확정하면 시세보 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작전 회의에 들어가고 오늘 봤던 아파트에 대한 총점을 매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거긴가 봐. 가자. 아 맞다, 같이 키 줘야지. 여러분 저는 오늘의 투어를 끝내고 집에 가려합니다. 기빨리는 경험이야. 해가 지고 있어. 아침 7시 50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친구들 걸어 다녔어. 토킹으로 갔는데. 갑시다.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거라서요, 집 구하고 계약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또 미국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렇게 또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저는 한 달 후에 이사 갈 예정이라서요, 곧 이사한 곳에서 인사드릴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